슬픈 한 남자가 있습니다. 사람의 정이 너무도 그리운 그 성장 과정에서의 결핍은 그를 외골수로 만들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심지어 가족인 아내와 자식조차 그의 지난한 삶을 이해할 수 없었기에 누구도 그에게 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억에 꼭 한 사람, 진실한 정을 준 그녀를 40년이 흐른 후에 찾아왔는데요. 그녀는 그가 팽이였다면 그녀는 팽이체였다고 느낍니다. 네, 오늘은 민금의 작가님의 팽이의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팽이의 노래 민금의 그것은 현실에서 허용되지 않는 그리움이었다. 그래서 눈을 감아야만 엉켜서 형성되는 아쉬움이었다. 그러나 형태가 선명하지 않아 애태우다. 행여 똑똑히 나타나려나 하는 바람에 무의식적으로 눈이 번쩍 떠짐과 동시에 희미한 모습조차 도망가 버리는 가슴 아픈 그리움이다. 벌써 여러 번 애절한 아픔이 되풀이 되었다. 무슨 인연인가? 시간으로 따진다면 수만 시간이 지난 요즘에 새삼스럽게 왜 나타나는가? 그 모습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느낀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 가난한 거부에 대한 색깔 진한 동정심이었는데 자신의 가슴에 커다란 멍에를 만들어준 것은 사실이지만 세월 속에서 모든 것이 무뎌지듯 생각도 하지 않고 지냈는데 그는 장날이면 악동처럼 학교에 오지 않았다. 시골장은 닷새 만에 어김없이 찾아왔고 급장인 그가 결석을 하면 부급장인 그녀는 몹시 힘들었다. 남녀 혼합반에다 전쟁 뒤였기 때문에 학년기가 뚜렷하지 않아 19살에 5학년인 학생도 많았다. 특히 나이 많은 머슴 애들은 그녀의 말을 잘 듣지 않았고 조숙한 자신의 눈으로 계집애들에게 초파를 던지며 음흉한 색심을 숨길 줄 모르고 날뛰는 짐승 같았다. 그래서 장날이면 그녀는 울상이 되어 학교에 갔다. 무거운 나무통을 메고 얼음 과자를 팔러 다니던 그를 발견하고 골목에 숨어서 가슴을 앓았었다. 얼음 과자를 전부 사서 양달에서 억지로 녹이며 그의 자존심이 다치는 것을 염려했던 지난해의 일이 가슴을 무겁게 했다. 나라 전체가 가난한 때 그의 집은 그에게 얼음과자통을 메게 할 만큼 더 어려웠다. 그것은 나라의 죄였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망설이지 않고 거지가 되는 때였다. 거지가 살아가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망설임 따위는 언감생심이다. 그는 공부를 잘했고 체구도 컸고 얼굴도 보기 좋았다. 유난히 체구가 작은 그녀는 큰 키에 항상 주눅들었다. 가끔 그의 도복머리에 묻어있는 솔잎을 보았다. 솔잎은 어떤 날은 종일 그의 머리에서 춤추고 있었다. 땜물이 흐르는 옷, 항상 먼지가 뿌연 머리를 보며 게으른 그를 속으로 나무랐다. 그러나 덩치 큰 그에게 지레 겁먹고 감히 밖으로 꾸지람도 내놓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머리에서 종일 흔들거리는 솔잎이 결석과 아무 연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마 산골집이겠지? 산길을 파비오는 거친 몸짓에 놀라 떨어진 나뭇잎이 더러운 머리가 땅이련이 잘못 알고 박힌 것이겠지. 바쁘고 게으른 그는 공부 시작 조금 전에 언제나 흘려벌떡 들었었으니까 머리를 만질 틈도 없었겠지. 이것이 솔잎에 대한 상상의 전부였다. 마른 솔잎과 먼지는 넉넉한 그녀에게 그 이상의 어떤 상상은 만들어주지 않았다. 더러운 그에게 안쓰러움이 생긴 것은 얼음 과자가 담긴 나무통의 무게에 처진 한쪽 어깨에 대한 가여운 마음이었다.
그것은 넉넉한 어린이들이 갖는 끈끈한 감상이 아니었다. 넉넉한 아이들은 교만과 업신여김을 먼저 배웠고 여유있게 자신을 과시하는 법을 쉽게 배웠다. 그러나 그녀는 그라하지 못했다. 그것은 천성이었다. 선한 마음, 넉넉함에 대한 죄스러움, 이것이 그에게 느낀 깨끗한 첫 감정이었다. 장날, 꼭 채워져야 할 곳이 비어있으므로 연상되는 안타까움, 어느 의자든 주인이 있다. 그리고 주인은 의자를 비울 어떤 권리도 없다. 호기심이 신경을 건드렸다. 호기심은 안타까움과 같이 신경을 자극하는 첫 걸음마였다. 감정이 조금씩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고 결국 많은 시간을 힘들게 했다. 허전함. 어린 그녀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허전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알 수 없이 한숨을 쉬는 버릇이 생겼다. 모처럼 일요일이 장날이었다. 예쁜 옷을 입고 엄마의 손을 잡고 장구경에 나섰다. 시끄럽고 어수선한 분위기였지만 모두 바쁘게 움직였다. 장사치 대부분은 어른들이고 아이들은 한가한 구경꾼이었다. 아이들은 입에 사탕을 물고 어른들 틈에서 평화스럽게 놀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를 보았다. 갈퀴나무. 불쏘시개로 갈퀴나무는 최고급이었다. 땅에서 구르는 나뭇잎을 갈퀴로 긁어모아 이리저리 굴려서 엉켜 뒤범벅대면 새끼로 흩어지지 못하게 묶어놓은 나무덩어리. 자신의 몸보다 더 큰 나무더미를 지게에 받치고 서 있는 작은 어른이 있었다. 그의 등을 보았다. 먼지 투성이인 낡은 옷과 떨어진 검정 고무신이 눈에 들어왔다. 그랬었구나. 그 솔잎은? 그녀는 한참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후 그녀는 장날이면 나무 장사들 틈에 있는 초라한 그의 모습을 훔쳐보며 애절함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언제나 같은 곳에 있었다. 꼭 그래야만 할까? 나흘 동안 학용품과 먹을거리를 주었다. 그는 의아해하고 수줍어하면서 평소에 만지지 못한 좋은 물건들을 뿌리치지 못했다. 그럴 때는 남의 좋은 물건이 내 것이 되는 사실만 즐거워하는 천진한 초등학생이었다. 그에게 나무찜은 그녀로서는 그려지지 않는 그림이었지만 현실이었다. 고맙다. 눈이 순수했다. 나는 항상 많아. 그녀는 그렇게 대답하고 그의 눈에서 기쁨을 전해받았다. 그날은 일진이 좋지 않았다. 무슨 이유인지 그가 어른들에게 꾸중을 듣고 있었다. 눈에 띄면 안 된다는 생각은 이미 그녀의 머리를 떠나버렸다. 그녀는 어떤 냉정한 이성 같은 것을 가질 나이가 아니었다. 왜 이래요? 왜들 이러는 것이에요? 엉엉 울면서 어른들에게 대들었고 그의 눈이 동그래졌다. 눈물 너머로 눈이 크다는 것을 처음 느꼈다. 학교에서의 눈은 언제나 작았다. 항상 반쯤 감겨 있었다. 아, 눈이 크구나. 참 크기도 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놀란 그가 그녀를 넘어뜨리고 달아났다. 정신을 가다듬고 먼지 묻은 옷을 털고 일어섰을 때 그는 없었다. 어른들이 별꼴이라는 눈을 자신에게 보내고 있었다. 그의 나뭇단 위에 피어있는 연분홍 진달래 꽃을 보았다. 꽃을 빨고 있는 나비의 모습이 나뭇단과 어울려 보기 좋은 한 폭의 그림을 만들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나무를 옆에 있는 상사에게 넘겼다. 어두워지는 상태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몇 푼의 돈에 눈물이 나왔다. 자기 집의 아주 작은 물건값에 지나지 않았고 자신의 한 달 용돈보다 적은 액수였다. 그 후 그를 볼 수 없었다. 며칠을 궁리하여 겨우 집을 찾아갔으나 없었다.
자신의 집 헛간보다 못한 집을 보며 그녀는 불공평한 세상을 탓했다. 서울로 돈 벌러 갔단다. 마지막 소식이었다. 서울. 초등학교 5학년짜리를 유혹한 서울이라는 말이 지렁이처럼 소름 끼쳤다. 그러나 작은 앙금은 세월에 풀려 모양도 없어져 버렸다. 허전함도 끝났다. 어린 시절의 풋내나는 그리움은 세월과 함께 금방 사라졌다. 그녀는 그에게 거의 무가치한 팽이를 보았다. 내가 깎았어. 맨날 얻어먹고 받아 쓰는 건 나도 미안해. 그리고 조금 기분 나빠. 기분 나쁘다는 말을 할 때 그의 눈빛이 번뜩였음이 생각났다. 정성들여 깎은 듯한 팽이. 더러운 손때가 묻은 팽이를 만지작거렸다. 그러나 쓸모없는 것이었기에 책상 속에 두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 팽이가 없어져 버렸다. 누군가가 오후에 남아있다가 가져간 모양이다. 그렇게 헤어진 그의 모습을 그녀는 최근에 꿈에 많이 보았다. 일일 연속극이었다. 그는 가끔 비에 흠씬 젖어 있었고 여전히 가난한 몰골이다. 그는 자신이 준 물건들을 자신을 향해 던졌다. 소리를 지르며 행동을 멈추게 하려고 노력했으나 허사였다. 때로 그녀는 큰 나무더미에 깔려 허우적거렸고 그는 헐렁한 옷차림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진달래는 여전히 시들지 않고 피어있었지만 나비는 없었다. 꿈은 감성이 없구나 생각했다. 감성이 없으니 꽃도 나비도 서로를 부르지 않는구나 생각했다. 그와 나의 인연은 그때 끝난 것이 아닌가. 수지는 잠을 깨고 길게 한숨을 쉬었다.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초가 지붕 위의 박처럼 평화롭다.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관심조차 없이 흘러간 세월이었다. 무료한 시간이 만든 망상인가. 자랄 만큼 자란 아이들 그리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지낸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기억에도 없던 그가 왜 갑자기 자주 꿈에 나타나는 걸까. 시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간혹 잠을 못 이룬 적은 있었지만 사람에 대한 것은 없었는데. 당신 또 잠을 깼구려. 남편이 수진의 움직임을 느끼고 말했다. 이상한 일이에요. 요즘 계속이에요. 나 몰래 아이들 문제로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아니에요. 이상하군. 당신 흐느꼈어. 당신의 우울함에 난 익숙하지 못하잖아. 흐느낌. 그랬다. 희미한 모습조차 도망가 버렸을 때의 허전함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흐느꼈던 때가 많았다. 혹시 당신 나 모르게 애인이라도 생긴 게 아니야? 그런 무슨 엉뚱한 생각을. 왜? 그랬음 차라리 좋겠어. 젊은 애인은 당신의 무료함을 메워줄지 몰라. 당신 요즘 생활이 너무 무료하다는 거 알아. 미안하지만 내 능력밖이야. 진담도 농담도 아닌 남편의 선량한 오해가 수진은 난처했다. 같이 늙어가면서 괜찮아. 애인,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야? 당신은 여전히 매력있는 여자야. 그게 아니면 첫사랑이라도 연락이 되면 만나봐. 희끗거리는 머리를 보며 한바탕 웃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야. 당신은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그런 첫사랑이라도 있었으면 좋지. 수지는 단순한 남편의 정숙한 아내이고 싶었다. 모든 게 원만한 현재에 특별한 불만은 없다. 남편의 성실함과 자신의 선한 마음에 하늘이 준 특혜라고 만족했다. 시장을 다녀오는 길에 간이공원이 있다. 삭막한 도시 길목의 아이들 놀이터 옆에 놓인 긴 의자는 오가는 사람들의 휴식처였다. 쉬어갈 만큼 피곤한 거리는 아니지만 가끔 의자에 앉아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다.
내게도 저런 시절이 있었나 하는 아쉬움. 자신의 어린 시절에 비해 너무 풍요한 요즘 아이들의 환경. 그럼에도 어쩐지 밝지 못하는 아이들의 표정이 수지는 우울했다. 아침에 투덜거리며 나간 딸이 생각났다. 용돈을 올려달라는 투정을 애교로 받아들일 만큼 너그러워진 부모의 사랑. 꼭 필요한 돈이 아니라 쓰고 싶은 곳에 쓸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아이들은 가스로울 만큼 당당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그 가스로움조차 애정을 느끼는 요즘 부모들의 무한성한 이해심. 그래서 키워진 아이들의 이기심의 끝이 영 보이지 않는다. 사흘째 남자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공원장처럼 버려져 있었다. 수염이 더부룩하게 자랐고 옷에 뗏물이 얼룩진 초로의 모습은 정이 많은 수진의 발길을 잡았다. 수진은 무심한 방관자가 될 만큼 모질지 못했다. 언제나 선한 수진이었다. 빗방울.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넋을 빼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잔인한 손님이었다. 수진은 남자 옆에 앉았다. 수진을 의식한 남자의 표정이 반가움과 놀람에 어쩔 줄을 모른다. 수진은 남자의 안절부절하는 표정에 혹 자신이 남자의 기억의 방에 악연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었다. 그러나 곧 의심이 어설픈 오해임을 알았다. 그것은 귀찮은 타인의 무심한 세상이 된 현실에 자신의 선량한 친절이 부른 어수룩한 오해였다. 가지 끝에 걸린 초승달처럼 외롭고 추워 보였다. 수진은 남자 곁에 앉았다. 한참을 침묵하던 남자가 혼자 말처럼 찌꺼린다. 말 끝에 눈물 방울이 매달려 있다. 참으로 오랜만에 흘려보는 눈물입니다. 몹시 뜨겁고 진하지요. 그래서 어떤 눈물과 섞인다 해도 찾아내고자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눈물이라는 것은 흘리게 한 사람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전혀 뜻밖의 사람에게 지금의 저처럼 보상을 받습니다. 전 아무 보상도 해드리지 못합니다. 수진이 놀라 남자의 말을 부인했다. 지금부터 주십시오. 부인이 선택한 의무입니다. 남자가 위협하듯 애원했다. 왜 내가 이곳에 앉아 있는가? 그러나 뿌리치고 일어서기도 어렵다. 비록 뗏물에 찌든 옷을 입었어도 남자의 건강해 보이는 넓은 어깨는 가난에 짓눌린 인상은 아니었다. 그보다 저 슬픈 표정이 애간장을 녹이는구나. 저는 시장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집에는 아이들이 기다리고 저녁이 되면 남편도 돌아옵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남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염려스럽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럼 가세요. 가실 권리는 부인의 것입니다. 선생님은 어디로? 전 가지 않습니다. 동가숙 서가숙 하기도 이젠 지쳤습니다. 한이 많으시군요. 조상이 만들어준 한입니다. 수지는 시계를 보고 어렵게 걸음을 옮겼다. 가자, 그냥 지나치자. 길에서 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참견하기엔 인생은 너무 짧아. 나와 아무런 연결고리 없는 사람들의 고통 따위는 폭포처럼 떨어져 흘러가게 내버려 두자. 100년을 산다 해도 36,500일 뿐인데 100년도 확실히 보상받지 못한 것이 인간의 무능함이거늘 시시콜콜 모든 일에 참견하지 말자. 남편과 같이 서 있는 남자. 수지는 대문을 열려다 놀랬다. 저 남자는 나보다 남편을 먼저 아는 사람인가? 남편은 조금 전 자신의 어수룩한 자선을 알고 마음이 헤픈 여자라고 얼마나 속으로 웃었을까. 재수없는 구슬에 휩쓸린다는 생각이 들자 얼굴이 붉어졌다. 남편은 수진에게 웃고 안으로 들어갔다.
부인의 승낙도 없이 미행했습니다만 차마 들어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부군을 만났습니다. 다양이고 집을 찾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치고 피곤하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가 심술궂게 뿌리는 어두운 밤의 나그네. 부인과 같이 잠자리를 하는 남자라면 모른 채 길에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은 곧 확신이었고 기막히게 속중했습니다. 그뿐입니다. 부인의 당황한 모습에 아차했습니다만 너무 지쳤습니다.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행동할 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남자는 수진의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고 했었다. 조심스럽고 정중한 진실이 절박한 목소리에 섞여 나왔다. 수진은 어떤 말대꾸도 하지 못했다. 남자는 가족과 같이 식사했다. 반찬은 새로운 손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것이 없다. 조금 부끄러웠다. 주부로서의 부끄러움이다. 약간 소란스러운 분위기, 아직 정돈되지 않은 몇 가지의 어수선한 물건들, 집안은 손님을 맞이할 어떤 준비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남편보다 먼저 한 남자 손님의 눈에 비친 자신의 헝클어진 생활이 조금 부끄러웠다. 결혼과 함께 여자는 좋은 많은 것을 잃는다. 단정함, 완벽함, 신선함, 그리고 자신을 방어하는 철저한 위선까지도 그럭저럭 지나다 보면 손에 남은 물기 따위는 옷에 쓱 문지르고 입가에 묻은 반찬도 손으로 닦아낼 만큼 기초적인 예의 범절도 없어져 버린다. 그렇게 여자는 스스로 허물어지고 있다. 이튿날 아침 남편은 출근하면서 가능하면 남자를 도와주라고 했다. 남자에 관대한 남편이 난감하다. 정말 무료의 배는 아내의 나날을 위한 어떤 사건이라도 기대하는 것일까. 너무 선량한 남편의 마음이 거북하다. 부인, 염치 없는 부탁입니다만 저를 위해서 물건을 약간 구매해 주십시오. 몸의 크기는 이 종이에 적혀 있습니다. 옷도 갈아입고 싶고 오랜만에 목욕도 하고 싶고 면도도 하고 싶습니다. 부인께서 물건을 구매해 오시는 동안 목욕탕에 다녀오겠습니다. 필요한 돈은 지갑에 있습니다. 남자가 노래하듯 말했다. 서슴없이 지갑에서 약간의 돈을 꺼내고 수진에게 주었다. 그녀는 엉겹결에 지갑을 받고 엉거주춤 서 있었다. 이 남자는 누구인가? 혹시 113이 두려운 사람일까? 간밤의 적은 비가 골목의 먼지를 말끔히 쫓아버렸다. 해가 조금 내리쬐는 초가을이다. 길에서 놀던 여름이 은행잎의 노란색에 쫓겨 자취를 감추었다. 모처럼 맑은 공기가 기분을 상쾌하게 해준다. 얼룩진 자동차 지붕이 오늘따라 더욱 더럽게 느껴진다. 차가 너무 많은 세상이 짜증이 난다. 나라는 어렵다고 아우성치는데 개인의 편리함에 익숙한 국민은 여전히 멋대로다. 목욕탕은 어제 미리 보아두었습니다. 부탁합니다. 수진은 갈림길에서 남자와 헤어졌다. 이상한 친근감에 가슴이 더워진다. 그는 과연 누구일까? 내 옛날의 어느 부분에 묻어 있었을까? 처음부터 그런 느낌이었다. 기억 속의 상처의 주인, 치유하지 못한 부스럼의 원인. 아니야, 난 누구에게도 아픔을 남겨주지 않았어. 수진은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와 어떤 인연이 닿지 않은 것 같다. 종이에는 옷 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숫자가 정확하게 적혀 있다. 철저한 외톨이군. 세상에 자신의 몸 크기를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니. 남자는 적당히 알고 쉽게 잊어버린다는데. 남자의 외로움이 주위를 둘러싼다. 처음 본 여자에게 눈물의 보상을 명령한 남자.
자존심은 미세한 가루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남자. 외로움은 빈 구멍이야. 빈 구멍은 필요하지 않은 것들로 쉽게 채워지는 허한 곳인데 그래서 그의 허한 부분에 나 같은 여자가 감히 들었었구나. 11시쯤 남자가 돌아왔다. 깨끗해진 모습이 생소하다. 좋은 얼굴이야. 나쁘지 않은 모습이군. 어떻습니까, 부인? 며칠간은 깨끗하겠지요? 남자의 농담을 받으며 수지는 물건을 내밀었다. 그가 약간 객석은 듯 움츠린다. 방에 들어가서 입으셔요. 수지는 부엌으로 갔다. 남자를 위해 어떤 반찬 재료도 사오지 않은 무심함이 죄스럽다. 이런 우라질. 그럴 수는 없었다. 이것은 예의가 아니라 무시다. 수지는 서둘러 바구니를 들었다. 저 때문이라면 사양하겠습니다. 손님 대접은 원하지 않습니다. 가족처럼 대해 주십시오. 그보다 전 집에서도 한 가지 반찬으로 밥을 먹는 일에 길던 사람입니다. 작은 소리였으나 단호하게 의견을 내민다. 주부에게 반찬 걱정을 시키지 않는 손님이라면 며칠을 머문다 해도 불평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다가 수지는 며칠이라는 말에 불길한 껄끄러움을 느꼈다. 생각이 씨가 되는 경우가 들어 있으니까. 갈아입으신 옷을 주셔요. 세탁해 드릴게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떠난 후에 태우시든가 버리시든가 하십시오. 참, 영수증은 지갑에 있어요? 그보다 세탁해 드릴게요. 그렇다면 옷이 마르는 동안 재워주시고 먹여주셔야 하는데요. 수지는 조금 망설였다. 남자의 말은 현명하다. 축축한 옷을 들고 돌아다닐 수는 없다. 짧으면 하루, 늦으면 며칠. 남자를 집에 머물게 해야 한다. 남편과 같이 온 손님. 수지는 남편 옆에 남자를 매달았다. 내 손님이 아니야. 남편의 인정 자락에 묻어온 손님이야. 남편의 손님에 대한 아내의 예의야. 그녀는 은밀한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합리화시키고 있었다. 제발 부인. 남자의 눈이 수진에게 무엇인가를 호소했다. 세탁해야죠. 남자의 눈에 슬그머니 웃음이 지나간다. 냄새나는 옷을 대야에 담았다. 남편이 아닌 남자의 속옷을 빨면서 수지는 정말 알 수 없는 마음이 되었다. 도대체 이 남자는 나의 누구인가? 어쩌다가 시동생의 옷을 빨면서도 불쾌했던 것이 솔직한 기분인데 전혀 그런 기분이 생기지 않다니. 아무래도 이 사람과 나는 전생에 어떤 끈앞으로 연결된 모양이야. 아, 좋은 인연이면 좋겠는데?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겨있는 남자의 등을 보며 수지는 자궁이 뜨뜻해짐을 느꼈다. 그것은 순수하고 무지한 본능이었다. 남편의 협소한 등에 비해 남자의 뒷모습은 욕심이 생길 만큼 우람했다. 남편을 안으면서 몸이 더 굵었으면 생각한 때가 많았다. 잔병 따위가 소송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은 남편이지만 항상 허전했었다. 좁은 가슴이 수지는 늘 아쉬웠었다. 부인, 이제 의무를 이행하셔야죠. 제게 주어진 의무는 어떤 것인가요? 두렵게 질문을 했다. 마음이 헤픈 내게 어떤 의무를 원할지. 육체의 의무? 설마.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얼마나 험한 세상인가. 소돔과 고모라의 퇴폐적인 성문화의 재현장이 아닌가. 신문 그리고 TV의 진한 모습들, 범람하는 장미 소설들. 겁내지 마세요. 어제 부인이 곁에 앉으시면서 선택한 의무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부인을 자주 놀라게 하는 재주가 제게 있군요. 다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라면
서운한 승낙인데요. 하루살이 유행가를 성취하듯이 가벼운 성취자가 되겠다고요? 전 부인에게 생을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보상해 주지 않으시려면 어제 흘리게 한 눈물을 찾아서 다시 제 가슴에 넣어주십시오. 이것은 명령입니다. 불가능한 억지를 가능한 보상이 쉽지요. 어떤 방법으로요? 부인의 손을 잡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자의 손이 아니라 인간의 손입니다. 난처했다. 갑자기 책상 속에 내버려 두었다가 잃어버린 팽이가 떠올랐다. 더럽던 팽이. 그래서 크게 욕심나지 않은 물건. 어린 수지는 그의 어떤 정성을 깊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팽이에 미련이 없었다. 어쩌면 그 팽이 귀신이 노해서 마흔해가 지난 지금 나로 하여금 슬픈 그리움에 시달리게 하는지 모르겠다. 가난한 집의 장남. 이것이 불행한 저의 출생이었습니다. 야망 같은 것은 언감생심이지요. 태어날 때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뒤고 할머니는 레그호운이셨습니다. 두 분의 금실이 좋아서인지 아버지의 형제는 아홉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생애는 몰라도 아버지의 이야기는 저는 증인입니다. 태어나서 10년을 보내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난함이 당연했고 특별히 일본 놈들에게 알랑거리지 않은 채 논밭 몇 마지기라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부지런하신 아버지의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매사를 열심히 하고 장남으로서의 긍지가 유별나셨지요. 그래도 부친이 생존한 장남은 가세의 여부와 관계없이 동화 속의 왕자보다 많은 사랑을 받는 특전도 있기는 하더군요. 식구는 불어났습니다. 여자들은 한결같이 레그혼이었습니다. 괜찮다는 논밭은 조금씩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건너갔습니다. 동생들이 생기면서 식구는 불어났지만 재산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소보다 많은 일을 하셨고 어머니와 저도 별 수 없이 일을 배웠습니다. 전답을 정리하여 장사를 시작한 삼손들에겐 눈먼 돈이 잘 달라붙더군요. 아버지께서 병을 얻으셨습니다. 8명이나 된 아버지의 형제들은 가끔 얼굴을 보이는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는 몸짓이었습니다. 많지 않은 전답은 약값으로 날아갔습니다. 2-3년 동안 아버지는 평생 소같이 일해 모은 재산을 당신 몸에 발라붙이고 처자식도 나몰라라 하며 흔적 없이 저승으로 떠나셨습니다. 죽음이 그렇게 냉정한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형제들은 넉넉히 살면서도 자기들을 위해 젊은 시절 고생하신 형님의 식솔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귀찮은 친척으로 우리는 전락했습니다. 근친의 냉대는 전쟁보다 혹독했습니다. 그나마 벌어먹을 땅도 없는 저는 나무 장사를 해서 가족을 책임지려 했습니다. 그랬다가 우연한 일로 팽개치고 서울로 갔습니다. 무작정 상경에서 개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돈이란 것은 쓰지 않으면 모이는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동생들에게도 냉정했습니다. 돈이 많이 모이자 괜찮은 여자를 맞아들이는 행운도 있더군요. 여러 가지로 괜찮은 여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비극을 대물림할 필요도 없지요. 제가 치사하게 모은 돈, 바보처럼 동생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동생들은 서둘러 저를 싫어했습니다. 형제에게 냉정해야 하는 세상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가혹한 행위는 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의 생활도 제 방식대로 통제했습니다. 새 옷이나 군것질은 구경시키지 않았고 최저의 의식주만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는 항상 다투었습니다. 돈, 죽으면 관에 넣어서 같이 묻어 주리다.
이것이 아내의 되풀이 되는 불평이었습니다. 아내의 불평이나 동생들의 비난은 아무것도 아닌데 큰아들이 아내를 닮아가고 있음이 느껴지자 슬픔이 시작되었습니다. 식구들은 즐거운 얘기를 하다가도 제가 끼어들면 흩어졌습니다. 아내는 대단히 부지런한 사람으로 스스로 일을 해서 아이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정은 매사에 후한 어머니를 향해서만 흐르더군요. 큰놈까지도. 어느 때부터인가 저의 밥상에는 한 가지의 반찬만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급한 최저 생활비의 한도였으므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노력으로 생긴 대가는 아내와 자식들의 몫이었습니다. 집에서 풍기는 먹음직스러운 냄새, 그것은 냄새뿐이었습니다. 자식 중 누구도 아버지 잡수시라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죄가 아닙니다. 새 반찬이 올라오면 저는 낭비라고 화를 냈답니다. 아이들은 별 탈 없이 자라면서 저에 대한 사랑이 아닌 적대감을 먼저 배웁디다. 아내가 만든 교육입니다. 아내의 저주입니다. 아내는 냉정했고 저는 비정했습니다. 저의 적은 여섯이었습니다. 비정함 속에는 연민이라는 알맹이가 돌아다니지만 냉정은 오직 차가움 뿐입니다. 가족들에게 외면당하면서 쓸쓸함이 느껴진 것은 나이 탓이겠지요. 큰놈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큰놈은 제가 내민 학비를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돈은 쓰지 않겠습니다. 큰놈의 도전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그러나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아내가 큰 냉장고를 들여왔습니다. 저에게 냉장고 값을 요구하지 않겠다면서 쓸 수 있는 작은 냉장고를 버립디다. 기가 막혔습니다. 20여 년을 아내와 적대심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집을 나오기로 작정하니 차라리 홀가분했습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처음 며칠은 혹시나 하는 처량한 기대에 신문을 뒤적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마지막 꾼 아름다운 꿈이었습니다. 가족은 누구도 저의 부재에 대해 가슴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공생하는 동안 저의 위치는 오히려 눈에 보임으로 신경 쓰이는 존재였나 생각이 듭니다. 집을 떠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은 점점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외로운 나그네가 된 기분을 부인은 절대 이해하시지 못할 것입니다. 남자가 담배를 피운다. 남자의 이야기는 절실했다. 남편에게 미움을 키우면서 산 남자의 아내가 안쓰럽다. 평범하고 선량한 남자를 만나 몸이 건조하게 살아온 나는 정말 행복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고향은요? 돈은 있는데 고향은 없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웃으며 농담을 한다. 나무 장사를 해서 가족을 봉양했다는 말이 목의 가시처럼 끌끌없다. 그러나 그 이상의 질문은 할 수가 없다. 작은 두려움이 가슴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래, 그때는 많은 사람이 가난했고 나무 장사하는 사람도 많았어. 가슴이 답답하고 남자의 외로운 생애에 연민이 생긴다. 한 가지만 솔직히 대답해 주셔요. 네, 정을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이 된다면 저희 집에서 나가시면 어디로 가실 건지 가족에게로 가세요. 그래도 가족이 남보다는 가깝죠. 그리고 이해시켜야지요. 불우한 저의 어린 시절이 아이들에게 이해가 될까요? 요즘 아이들은 현재에만 충실합니다. 과거도 미래도 같이 생각하려 하지 않아요. 가족에게는 가지 않습니다. 죽으면 시체는 가져가겠지요. 그들은 제 돈과 시체를 책임질 의무가 있거든요. 남자는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호한 말을 했다.
그의 아픔은 도대체 어떤 뿌리에서 뻗은 가지인가? 그럼 어머님은 동생이 모시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끼게 하는 것이 너무 큰 불효가 될 것 같아서 그것이 저의 유일한 사순이고 최고의 효도였습니다. 막내는 형제에게 냉정한 저에게 큰 불평 없이 어머님을 모시더군요. 물론 그 편안함의 기틀은 제가 마련해 주었지요. 그럼 어머니에게로 가세요. 네, 좋으십니까? 전 손님이 못 되는데요. 이곳이 참 좋습니다. 남자가 쓸쓸하게 웃었다. 수지는 쓸쓸함의 표정을 비로소 알았다. 입은 웃으나 눈은 웃지 않고 안면 근육은 굳어 있다. 입은 소리가 실룩거리고 눈썹이 가늘게 흔들린다. 수지는 남편과 의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신의 첫사랑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야? 하고 웃으며 남편은 남자의 제안을 받아주었다. 남자가 동거인이 되었다. 남자는 자신의 이야기가 거짓임을 증명하듯 돈을 헤프게 썼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한아름씩 안고 오기도 하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서슴없이 구해왔다. 식탁도 풍성하게 해주었다. 아이들은 먼 친척 아저씨에게 마냥 즐거워했으나 수지는 상대적으로 우울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엉뚱한 우울함이 힘들었다. 수지는 그동안 너무 편안하게 살아서 작은 우울에도 견디기가 몹시 힘들었다. 남자가 앓기 시작했다. 몸살이니 병원으로 보내지 말라는 절실한 고집에 수지는 속수무책이었다. 남편은 의미 모를 웃음을 지으며 수진의 행동을 방관했다. 수진은 그런 남편이 얄밉고 고마웠다. 사람들 속에서 앓고 싶습니다, 부인. 이 통장을 아들에게 주면 고통이 되겠지요? 어떻게 하시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인간다운 대접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남자는 생각보다 많은 돈을 갖고 있었다. 이 돈이 내 것이 아니듯이 저 남자 아들의 고통도 내 몫이 아니라고 수진은 생각했다. 남자의 신혈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남자는 공원에서처럼 우울한 얼굴이 아니었다. 저 남자와 난 어떤 인연이었나? 줄곧 생각한 물음이지만 수진은 정답을 찾지 못했다. 코끼리는 죽을 곳을 찾아가서 죽는다는데 그가 코끼리고 나는 그의 죽을 곳인가? 무슨 인연 때문에? 꼭 만났으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어떤 소녀를 위해 팽이를 깎은 적이 있었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나란히 찾아왔지요. 너무 오래전이라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군요. 아니, 그동안 돈벌이에만 열중하고 생각하지 않아서 잊어버린 이름입니다. 기억하고 싶은 것은 마음인데 생각나지 않습니다. 부인이 처음 제게 가까이 오셨을 때 그 소녀의 냄새가 났답니다. 그래서 순간 의아했지요. 어수룩한 착각이었습니다. 그 냄새는 아주 독특한 채 가끔 저를 찾아오곤 했습니다. 힘들 때 언제나 그 냄새를 음미했답니다. 여보세요? 수진은 무슨 말인가 하려고 했다. 지친 남자의 횡설수설을 들으며 설명하기 힘든 아픔에 시달렸다. 아들에 대한 정을 떼어낸다는 것이 정말 어렵더군요. 말기암 환자처럼 체면 없이 소리 지를 수 있다면 차라리 고마운 일이지요. 혼자서 사귀기에 너무 벅찼고 지금도 고통이 간헐적으로 치부를 송곳으로 콕콕 쑤시고 있답니다. 남자의 모든 기능이 눈에 띄게 느려져도 놀랍게 침착한 자신이 대견하다. 그래, 이것이 그와 얽힌 매듭이라면 풀어야지. 내가 치러야 할 홍역이라면 피한다고 비껴가진 않을 테니까. 처음부터 그를 지나치지 못한 어설픈 감정부터가 모순이었다.
참으로 사람의 감성은 잔뿌리가 많구나. 남편은 기본 메뉴이고 아이들과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생각할 수 있는 뇌세포가 놀랍다. 그리고 수지는 남자에게 또 실수했음을 알았다. 그럴 틈이 없었어. 그는 언제나 내게 해명할 시간을 주지 않았어.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팽이. 이 남자는 서 있는 팽이구나. 수지는 정말 오래전의 일이 생각났다. 머슴애들은 팽이에 여러 가지 색을 칠했다. 그러면 팽이는 돌면서 움직이는 장난감이 되었고 간혹 작은 팽이가 큰 팽이를 쓰러뜨리는 돌변도 일어났다. 수지는 어깨 너머로 팽이들의 신기한 싸움에 깔깔거리며 웃었다. 까마득한 기억 속에서 희미했던 그리움의 실체가 보였다. 그 의식 저편에 있는 나, 왜 나는 이 사람에게 실수만 할까? 서 있는 팽이, 누군가가 팽이채로 치면 웃고 돌아가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 비틀거리며 위태롭게 서 있는 팽이. 나는 전생에 이 사람의 인생을 움직여주는 팽이채였구나.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나의 오만한 건망증이 아니야. 세월이라는 악마야.